잠시만. 지금 2시 40분이에요. 5월 21일 일요일 2시 40분. 초저녁에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늦게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물은 다 빠졌어. 물은 다 빠졌거든요. 지금 장비는 아징 장비를 갖고 왔어요. 아징도 해볼 거고 볼락도 확인해 볼 거거든요. 제가 지지난 영상에 볼락이 뒤늦게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볼락도 해볼 거거든요. 이 아징 장비 그대로.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. 혼자서 갯바위 들어가기는 너무 무서워서 여기 월전인데 월전 내양에서 볼락을 한번 해볼게요. 이쪽에 내양에서는 제일 수심이 깊은 곳이거든요. 지금 물이 다 빠져갖고 내양 이쪽은 수심이 되게 얕은데 방금 배가 이렇게 지나갔잖아요. 요 배가 요 다니는 길은 그나마 내항에서 제일 수심이 깊은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항해 출입구요.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밝죠. 그죠? 코나잖아요. 여기 보면은 저기 위에 보이시죠? 저기 보여요? 저기 위에 큰 이 등대 같은 이런 조명이 있거든요. 배가 다니기 이제 쉽게 잘 보이라고. 그래서 여기가 되게 밝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전갱이도 좀 모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테트라가 있다 보니까 볼락이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볼락도 해보고 전갱이도 해보고.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전갱이보다는 볼락이 나을 것 같은데. 지금 장비는 6피트짜리 아징대고요. 릴은 2000번, 라인은 0.255 에스테르예요. 그리고 쇼크리드는 0.85 프로로카본이고 지그헤드 1g 짜리 하나 달았어요. 그리고 웜은 요거 아시죠? 요거 요 웜. 근데 요게 카피웜이에요. 지금 퍼플이랑 그 클리어 은펄 두 개 준비해 왔거든요. 요거 번갈아 가면서 써볼게요. 먼저 볼락부터 한번 노려봅시다. 오! 저 뭐야? 뭐가 휙 갖고 갔는데? 뭐, 요 안쪽에서 푹 하고 갔어. 오씨, 놀래라. 먼저, 볼락부터 내려봅시다. 오, 오씨, 오, 던지자마자. 오야. 던지자마자. 웬열? 첫 캐스팅이 바로 나왔어, 볼락. 오, 사이즈 괜찮은데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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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오. 한 19cm? 19cm 정도 되겠네요. 그죠? 이야, 던지자마자 바로 나왔어. 아이, 놀래라. 폴링에 받아먹었어요, 그죠? 오늘은 폴링으로 갑시다, 그러면. 오, 놔줄게요, 근데. 짧아. 오이, 철퍼덕 한다. 아, 근데, 던지기 전에 뭐가 휙 하고 갔는데, 그건 뭐지? 쭉 한번 가라앉혀 봅시다.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. 왔어. 오케이. 오케이. 뭐죠? 전갱이 아닌 것 같은데. 뭐냐? 뭐냐? 볼락이다. 볼락이 물었어요. 와, 볼락 시절 좋아졌어. 이야. 오야. 오야, 볼락 시절 좋아졌어. 20cm. 자, 제가 저때 그랬죠. 볼락이 점점 더 잘 된다고, 이상하다고. 올해 일단 놔줄게요. 요건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. 웜 색깔 좀. 자, 클리어한 웜으로.
이쪽으로. 쭉 떨어뜨려 볼게요. 뭐지? 아, 와! 뛰잖아, 저 봐. 입질했어. 아이씨. 다시 해볼게요, 저기. 왔어, 오케이. 폴링에 봤다. 이번에 폴링에 먹었어요. 와, 조금 먼 쪽에서 폴링에. 이야, 역시. 또 볼락. 이번에는 폴링에 받아 먹었어요. 와, 보셨죠? 볼락 잘 되죠? 이제야 잘 된다니까요. 희한하다니까. 오쌰. 내양에서도 볼락이 잘 돼요. 오케이, 왔어요.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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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걸렸다. 걸렸다. 오케이. 또 볼락이죠. 그쵸? 오케이. 물이 참 이상해요. 기장에서 오랫동안 낚시를 해봤는데,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거 예측을 할 수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모든 게 늦게 되는 게 그냥 좀 신기할 따름. 각각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갑시다. 전갱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와중에 전갱이 있었으면 분명히 입질이 들어왔을 텐데 제가 멀리까지 던져봤거든요. 근데 전갱이 입질은 안 들어오고 올락 입질만 확실히 잘 들어와요. 밝은 조명 밑에서 낚시를 해보니까 이 조명의 효과가 상당한 것 같아요. 발 앞에서도 입질이 오긴 하지만 멀리서도 입질이 잘 들어왔거든요. 조명이 바라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비추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집에 갑시다. 이제 자야죠. 가서 출근도 해야 되니까. 어, 뭐야, 릴이다. 어, 웬 릴? 어, 릴 주웠다. 이야, 어, 안 돌아가네. 릴을 누가 여기다 버리고 왔는데, 근데 안 돌아가요. 오씨, 내 거랑 색깔이 비슷한데. 요거는 저 앞에 쓰레기통에 버릴게요. 왜 여기다 그냥 버리고 왔을까?